지난주 코스피는 2,300선을 간신히 지켜주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지수는 더 힘이 없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시장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저평가가 돼 있는 혹은 과대 낙폭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함께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고 다음번에 주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이 증권사들의 추천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증권사에서 제시한 11월 첫째 주 주간 추천주 종목들을 통해서 현재 과대 낙폭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증권사에서 제시한 주간 추천주입니다. 삼성 SDS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재 반등 구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분기의 실적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매출액은 3.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0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도 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 운임 하락 여파로 물류 부분의 매출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출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3분기에 물류 부분의 실적은 다소 아쉽지만 해외 특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첼로스퀘어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고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겠고요. 또 IT 쪽에서도 클라우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클라우드도 57%의 매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 둔화에 따라서 IT 쪽에서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클라우드 쪽이 긍정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첼로스퀘어에서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동종 업종 안에서도 삼성 SDI의 주가가 소외 기간이 길었다라는 부분이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 좋은 힘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좋은 실적과 함께 5.6%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3만 6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마무리 지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증권의 주간 추천주인데요. 효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3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원대 가까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는 무려 70% 가까운 증가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중공업 부분에서는 고마진 매출 비중 상승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률이 나온 부분이 3분기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쪽도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연간 실적 추이 전망 다음 그래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3분기도 좋았지만 4분기 그리고 2024년과 25년도까지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쪽보다도 중공업 쪽에서의 실적과 영업이익 개선이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미국 전력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 초호황 기조가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유럽 쪽에서도 공급 부족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수혜주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규 수주와 관련해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북미 또 다른 기타 국가에서도 견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 수주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는 현재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죠. 24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날에는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1.8% 내림세 보이면서 17만 5,6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2.5% 오른 18만 1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